이제 데뷔의 동료입니다. 오늘은 종이 비행기를 준비했어요. 어떤 종이 비행기냐면 슈퍼소닉 비행기. 이 날아가는 게 깃털 같아가지고 슈퍼소닉이라는 비행기를 비행기를 이름을 지었고요. 이거는 밖에서 날리면 엄청 잘 날아갑니다. 종이접기를 해야 돼가지고 얼굴이 안 나왔어요. 그럼 한번 접어볼까요? 자, 제가 좀 미리 접어놨거든요. 자, 먼저 바늘 접었다가 잠깐만요, 뭐가 떴어요? 접었다가 켜주세요. 그리고 이 선이 이 선에 맞나, 이 가운데 선에 맞나도록 접어주세요. 이렇게.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줬어요. 접어줬죠? 그 다음에 이 선이 이 선에 맞나도록 접어주세요. 준비물 A4 용지 한 장입니다. 반대쪽도 접어주세요. 접어줬죠? 그 다음에는 이 모서리 보면 요 모서리가 있어요. 이 모서리가 이 선에 닿도록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한번 접어볼까요? 그리고 이걸 이렇게 보면 이게 있어요. 여기 이 꼭지점, 이 꼭지점에 이 꼭지점이 그 꼭지점에 선이 있다 생각하고 거기서 그 선을 따라서 봅니다. 그리고 이제 바늘 접어주세요. 이렇게 바늘 접어주셨으면 비행기 점자를 접어주시면 돼요. 이 꼭지점이 이 변에 닿도록 접어주세요. 그리고요,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이렇게 접어주세요. 가로로 접어주세요. 이렇게 접으셨죠? 그럼 비행기 접을 때 필요한 이렇게 펼쳐주시고요. 이 접은 부분도 위로 세워주세요. 그러면 완성이 아니라 슈퍼소닉 비행기의 튀어나온 걸 표현해줘야겠죠? 이제부터 어려워요. 잘 보세요. 이 안에 있는 이 덜렁거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이 덜렁거리는 부분은 이렇게 손으로 꼬집어서 들어줍니다.
이렇게 꼬집어서 안에 있던 것을 꼬집어서 나오게 한 겁니다. 그리고 이 떠오르는 부분은 눌러주시고요. 펼치면 이 선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좀 그렇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선을 이거 좀 올려주시고요. 좀 올려주세요. 이러면 엄청 멀리 날아가는 슈퍼소닉 비행기 완성되었습니다. 와, 자, 저는 다음에는 어떤 종이접기나 뭐 다른 거 뭐 어떤 걸 준비해서 올 테니까 자 다음 종이 비행기 편도 기대해 주세요. 종이비행기 편은 다음주 월요일에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주에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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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주에 만나요.